이제 쉬는 날, 비가 와서 못하는 날, 지금 이제 농장에서, 겨울에는 뭐 많이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빠지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새순이 올라오는데도 아직 방치하고 못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화과, 창고 안에 있던 그 말라가는 거를 다 지금 바깥에 꺼내놨고요. 오늘 제가 지금 텃밭에, 저희가 보라색 돼지 감자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확하는 영상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올해, 이제 어제 다시 심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주 자라는 모습과 수확하는 모습 1년 뒤에 보여드리고, 오늘은 작년에 수확했던 그, 야콘 있죠. 야콘을 제가, 관화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촉을 한 40, 50개를 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밭에다가 심어보려고요. 노지에다가. 그 토트에다가 큰 화분 같은 데 해보니까 자라긴 잘 자라는데 열매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토란도 심어야 돼. 토란도 작년에 사가지고 벌써 촉이 나네. 자, 이거 작년에 수확했던 약혼이거든요. 그냥 겨울에 흙 것만 덮어놓고 놔놨는데 벌써 촉이 나지 벌써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거 따가지고 작년에는 순을 받아가지고 심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존에서 어렵게 이거 하나를 샀어요. 저는 이게 1파운드라길래 2파운드인가? 그래서 이게 뭐한 10개 정도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 한 개에 48불 줬어요. 너무 비싸죠. 근데 구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를 사니까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예, 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겠습니다. 이 흙을 덮어놨으면 안 말랐을 텐데. 예, 약권 한 50개 정도 심었습니다. 50개만 해도 엄청 나오거든요. 뭐, 우리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로, 그리고 남았습니다. 한 30개 정도 남았는데, 요게 피어난 데가 모르겠네. 저희 아버님이 여기에다가 보라색 돼지 감자 심었는지, 저쪽에 심었는지, 여기에는 돼지 감자거든요. 일반 돼지 감자. 원래 다섯 고를 심었어요. 근데 옛날에 식당 할 때는 다섯 고 심으면 딱 맞았는데 식당 안 하니까 저희가 먹고 하기에는 너무 퍽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 고를 안 캤더만은 지금 벌써 고 옆에 지금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감자는 안 캐도 먹고 싶을 때 캐가 먹고 해도 되니까.
자, 한 그릇 더 심을까?